자, 마지막 3회 배치고사 리그 이제 8강전에 들어갈 텐데요. 자, 로우님을 꺾고 K님이 올라오셨고요. 자, 폴로타님 부전승으로 올라오셨네요. 아, 전체적으로 8강전 봤을 때 K님과 폴로타님의 뭐 경기도 봐야 되겠지만 진짜 난극님과 지로님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랭커들의 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진짜 근데 유레카님과 노가리님의 경기도 진짜 대단해요. 사실 노가리님은 오른쪽 밑에 있었으면 딱이거든요. 그럼 유레카님과 노가리님이 딱딱해서 4강쪽 올라가서 1부리거를 가는 그런 느낌인데 속으로 유레카님도 노가리님 부담될 거고 노가리님도 유레카님 부담될 거예요. 아, 하필이면 또 이제 많이 참가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진표가 일어나. 아, 오늘 마지막인데 이렇게 1부리거 이것도 긴장되겠네. 못 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들고. 오늘의 가장 진짜 정말 제가 볼 때는 행운하는 영규님입니다. 영규님. 영규님 지금 4강 거의 제가 볼 때 확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영규님 뭐 플레이도 개성 있지만 뭐 진짜 루이님이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면 영규님을 상대로 어떻게 대치, 그러니까 대처가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못 보셨다면 그 트랩, 정말 그 올 트랩, 트래퍼에 당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루이님은 빨리 공부를 해야 돼. 유튜브 영상을 영규님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루이님도 뭐 강합니다. 지금 뭐 이런 악물고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케이님과 폴로탕님 둘 중에 한 명은 1부리거가 됩니다. 자, 8강전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히 지열한 경기 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무슨, 아니 뭐 망설임이 없네 이분들은 지금 캐릭터를 고르는데 전혀. 아, 근데 진짜 이 또스케 진짜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아, 폴로탕님 롱니 가는 부분인가요? 아, 롱니의 지금 라스트 사스케. K님은 또스케 또나토. 근데 어린 롱니가 정말 좋습니다. 어린 롱니가 사실 금지 캐릭터에 지금 기운이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뭐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에는 제가 반영하지 않았어요. 생긴 것과 다르게 채소닌자가 사기라 하더라고요. 어린 롱니가. 자, 일단은 그러나 전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K님이 잘 지금 대처해주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뭐 거침없어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움직이면 죽어, 움직이면 죽어, 안 움직여도 사실 죽거든요. 근데 폴로탕님 입장에서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숨도 못쉬게 하는 느낌이 지금 플레이가. 야, K님 얼마나 지금 숨도 못쉬게 하려고 그러나 지금 뭐 캐릭터가 저 멀리 있는데도 막 평타를 때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격만 간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화둔 들어갔고요. 자, 체크를 채워주는 케인. 자, 막아주고요. 아, 한번 뚫렸죠. 자,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 한번 가겠는데요. 자, 18m, 20m, 23m. 자, 그러나 공중 다시 한번 가는 폴로타. 자, 케인, 케인. 아, 지금은 근데 아, 그렇구나. 차크라 대시가 없었네. 차크라가 없었어, 차크라가, 폴로타님이. 그래서 케이님이 바꿔치기 없는데도 한번 바꿔치기해서 공중에 내리찍은 겁니다. 저기서는 대시를 못하니까. 아, 카운터 지금 완벽했죠. 딱 눈에 보이는 타이밍이어서 상대가 들어올 것이다. 카운터를 많이 안 쳤기 때문에 그 폴로탕님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박았고요. 자, 폴로탕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이건 뭐 수리건만 쓰겠는데요, 멀리서 한번. 자, 화둔 막아주고요. 오이! 아, 기스보이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주려는데 멋만 있었어요. 자, 자, 바꿔치기 있고요. 케인. 자, 옆으로 이거 피해야겠지요. 카운터 한번 치는 것도 괜찮아요. 폴로탕 한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폴로탕님도 아,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폴로탕님도 지금은 카운터를 좀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아무리 좋다 그래서 이 절대 그 게임 안에 있는 그 뭡니까, 그런 활용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게임성을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절대 게임성을 절대 활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 폴로타.
자 들어옵니다. 뒤에 나루토 아, 아 나선한 있어. 나선한 자 사스케야 중2병 사스케야 이제 아빠 사스케 자 나선한 날라가고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자 볼로타 드디어 카운터를 쳤고 자 그러나 케인 지금 뭐 엄청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나선한 나선한 아 잡기까지 좋아요. 중간에 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상대가 뜨니까 내려올 때는 이거 뭐 잡기 당하겠지 하면서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아요 지금 케인. 지금 원다운 시켰는데 지금 체력으로 보면은 지금 뭐 거의 둘의 차이가 없다란 말이죠. 한 바퀴는 앞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케인님이. 그러나 그 한 바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폴로타. 지금은 카운터만 쳐야 돼요. 아 카운터 쳤었어야 됐어요.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걸 막아낼 힘이 없다란 말이죠. 지금 가드클래시 안 당한 건 정말 다행이에요. 저기 가드클래시 당해서 무인 맞고 죽었어요 지금 폴로타. 자 안 돼요. 오이 한번 날리지. 아 아쉽네요 폴로타. 아 어차피 죽는 상황이었네. 체력이 얼마 없었네 케인님이. 폴로타님의 판단은 완벽했네요. 제가 오해설 했고요. 아 여기서 한번 때려주면서 가드 클래시가 아니죠 카운터가 저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양날의 거미죠. 경직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이제 폴로타님이 때려도 케인님이 방어를 못하는 장면이었지요. 자 화둔 날려주는 이런 부분 좋아요. 지금 화둔으로 재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폴로타. 자 지금은 딴 거 없고요. 화둔으로 재미를 보면서 바꿔치기에서 지면 안 돼요 절대. 바꿔치기에서 지는 순간 끝납니다 게임 폴로타. 자 나선한 막아 자 이거는 아마 화둔 한번 날리지 않을까 싶은데 폴로탕님 좋아요. 아 이거 아마 비언트 엄청 갈 것 같은데요. 아 만상천이네 지금. 와 이거 모른다. 야 이거 경기 몰라 이거. 아 각성? 야 각성하면 근데 지금은 미나토를 먼저 써야 돼. 미나토를 넣는 거야 이거 미나토를. 아 이걸 낚이네. 지금은 사실 각성가서 스사노우로서 어그로를 끄는 용으로 간거야 이거는. 왜냐면 내가 바꿔치기가 한 개밖에 없거든. 내가 바꿔치기 한 개밖에 없으면 결국 아무리 스사노우여도 바꿔치기를 써야 돼요. 무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내가 이렇게 된 이상 미나토라 한번 쇼부를 본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겉으로는 스사노우로 지금 때리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미나토 나선한을 숨겨왔다라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절대. 자 이렇게 해서 아 폴로탕님께서 뭐 어린 롱리로서 엄청난 지금 뭐 평타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 케인님께서 마지막 한번 쇼부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아 다시 한번 더 오늘 4강전 이제 넘어가면서 드디어 오늘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의 첫 번째 1부 리그 승격자가 되네요. 박수 한번 시에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나름 판단과 쇼부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면서 케이님께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폴로타님께도 한 번씩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너무 사기적인 그리고 너무 좀 평타 비언타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의 약간의 그런 이제 게임성 이런 것들 조금 많이 배워서 좀 많이 와주시면 또 제가 또 좋은 해설 많이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폴로타님은 또 많은 또 일주일 동안 연습해오시면은 또 이제 상금도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금이 또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또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폴로타님. 자 거의 뭐 다음 경기는 이제 뭐 결승전 같은 느낌이에요. 난근과 지로님의 경기로 하겠습니다. 자 배치고사 리그 8강전 결승전 같은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난극 대 지로님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승률 인증하고 있는데 난극님 아 여보세요. 자 난극님은 483전에 474승 98%의 승률 현재 4위를 아시아 랭킹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로님은 313전에 310승 자 지로님은 아시아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 진짜 엄청난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8강전 단판전에 여기서 떨어지면 2부 여기서 떨어지면 아시아 랭킹 2위가 2부 아시아 랭킹 4위가 2부가 될 수 있는
정말 져서는 안 되는 정말 무조건 단판전 경기.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갑니다. 아, 이거는 진짜 랭크가 높은 만큼 굉장한 그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진짜로 이때까지 랭크 나 높여서 2부 간 거 아니야. 이건 진짜 감당하고 싶지 않죠. 그런 모습을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렇게 지고 싶은 선수가 없을 겁니다. 아, 지금 지로님은 캐릭터 확고하네요. 자, 난극님 캐릭터 픽이 좀 오래 걸리셨고요. 자, 맵은 랜덤으로. 아, 지로님은 가이의 밤가이의 이데오카게. 밤가이의 이데오카게가 지로님. 자, 난극님은 나루토의 가이. 미친? 나루토의 가이 난극님입니다. 야, 이때까지 가이가 안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네. 이거는 가이 대 가이 매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리더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루토와 가이는 난극. 자, 1피로 나오는 게 난극입니다. 2피가 지로.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뭐 공중에서도 가드가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션에 비해서 데미지는 굉장히 조금 날아있죠. 약간 열심히 칼싸움을 했는데 그냥 칼끼리 부딪힌 느낌이에요. 데미지가 없다는 얘기고. 아우, 야, 중간에 가위 한번 써주는. 좋아요, 지로. 자, 수둔 써주면서 차크라 치우고요. 계속해서 시간 버리고 있어요. 자, 풍마 소리음 써주고 있는 난극. 자, 가위로. 아, 둘 다 지금 체인지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초록색이 조금 더 촌스러운 게 난극. 초록색이 좀 짙은 초록색이 지로님이고요, 가위는. 자, 가드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뚫고 있는 난극. 자, 수둔 있습니다. 옆으로 잘 피했죠 난극. 자, 차크라 채우고 바꿔치기 많아요. 야, 지금 지로님 가는 척 하면서 안 갔어. 왜냐면 상대가 바꿔치기 많잖아요. 빼야돼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분석. 자, 저기서 가가지고 데미지 입으면 상대 바꿔치기 많았네. 이런 선수 되게 많거든요. 자, 타이밍 나왔어요 난극. 난극 타이밍 나왔어요. 자, 평타 다 때려주고요. 자, 차크라 채웁니다. 자, 지금 지로님은 조금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데 공격으로 갑니다. 아, 이거는 아닌데요 지금. 야, 입이 무너지겠어요. 자, 각성 갔습니다 지로. 설마 일부러 맞은 건 아니겠죠. 밤가이를 가기 위해서. 밤가이. 아, 자,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지금 뭐 물 위에 떠있는 호숫가에 떠있는 장수. 아, 저게 뭡니까, 소금쟁이처럼. 아, 지금 보면은 상대에게 뭔가 슬로모션. 자, 여기서 밤가이 가드 깨주고요. 저 가드하면 거의 깨집니다. 저 조심해야 되겠고요. 어마무시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난극. 와, 현실가이 거의 뭐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가드만 하는데 가드 깨주고 데미지 있고 죽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그리고 난극님이 지금 각성 가려고 하니까 지로님 각성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절대 각성만 못 가게 막으면 됩니다. 밤가이는 딴 거 없어요. 자, 여기서 아, 근데 밤가이 평타가 너무나도 세가지고. 야, 난극 이걸 역전했어. 역시 채솔린차. 아, 나루토 캐릭터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의외인데 이렇게 경기 흘러가게 되면. 자, 아, 여기서 아, 무너지네요 지로. 아, 야, 이걸 난극 역전해주면서 원다운을 먼저 만들어냈어요. 경기 재밌게 흘러가죠. 그리고 자, 아, 카운터 좋고요 난극. 이거 시간 지나면 각성 열리지 않나 이거? 난극님 진짜. 아, 그러긴 어렵네요. 그러긴 어려워. 그렇게까지는 좀 오버였습니다. 자, 결국 1대1 동점인데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1대1 동점인데 게임에 완벽한 지금 체력까지 동점이라는 거죠 지금. 자, 먼저 때는 지로. 이거 어떻게 보면 역전한 거죠 미세하지만. 다시 역전해주는 지루.
자 뚫렸어요. 자 바꿔치기 해주고 자 난금 자 거침없이 지금 뭐 다 오고 있는데 자 뒤에 서포터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면 안 되죠 난금. 진짜 이제부터는 집중전이에요. 어 진짜 후반전 가면은 뒤에 서포터를 밑장 빼기하고 빼놓기를 하거든요 유저들이. 그런 거 못 보면 바로 진짜 그거 차이가 경기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가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고 있는 지루어. 어? 자 난금이 지금 많이 맞았어요. 우리 지루님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부분만 한대요 지금 난금. 자 한번 들어가죠. 가는 척만 했어요 지금 난금. 나선한 배달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자 지로님 이제 여유롭습니다. 자 가득 해주고요. 오히려 지금 뭐 좋아요 분위기가 아주. 자 난근님 이거는 각성 못 갔고요. 자 각성만 막으면 돼요. 각성을 갈려는 자 막으려는 자의 매치입니다. 아 여기서 다이나믹 엔트리 추가 다이나믹 엔트리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거는 난근 각성할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건 병타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서 막아주고 자 이거는 각성할 생각이 없어요. 게임 끝낼 생각이 난근 터트릴 수 있을까요 게임을. 아 지루 그러나 체력이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압도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 각성 못 갔습니다. 각성 걸렸는데 지금 쫄았죠. 절대 각이 내비둘 만한 선수가 네 각성 갔고요. 자 다시 한번 반가이. 아 이번에 지루의 반가이가 아니라 난극의 반가이입니다. 그러나 카운터 어택 맞고 무너지는 반가이. 그만큼 피를 깎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다면 두 번 연속 쓰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저거. 아 그러나 차크라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각성 게이지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 난극이에요 지금은. 자 바꿔치기 맞고 나루토로 바꿔주면서 폭진넌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반가위로 바꿀 수도 있어요. 들어갑니다. 지금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자 난극 중물이 들어갈 만해요 지금. 각성 끝나요. 아 끝나기 전에 지금은 반가위 인수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끝났고요. 자 역각성. 그러나 난극이 아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가이가 각성을 가면 카운터를 못 쳐요. 왜냐면 근접 캐릭터가 아니니까요. 와 그냥 막 파만 써도 이기니까 그냥 원거리가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난극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야. 가득 깨집니다 난극. 바꿔치기 일부러 썼죠. 가득 깨지니까 자 난극 바꿔치기 밀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버티는 조금만 더 버티려면 됩니다. 야 살아남았습니다 난극. 때려 죽어요. 지로 바꿔치기가 없어요. 아 바꿔치기 있었네요. 와 지금 너무 순간적으로 지금 아 순간적으로 저도 너무 당황해서 오해설을 해버렸습니다. 아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자면 이거는 바로 리더 체인지를 갔었어야 됐는데 가이가 막고 있다 보니까 가이가 팔문둥각이 끝나면은 게임에서는 죽지만 아니 애니에서는 죽지만 물론 죽진 않지만 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덕후토론 되니까 그냥 죽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죽지만 원래 설정으로 죽지만 게임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그렇죠 쿨타임이 생깁니다. 쿨타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지쳐서 바닥에 누워있거든요. 살짝 앉아서 그 모션에서 바로 리더 체인지를 쳤었어야 됐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난극이. 바로 거기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아 거기서 바로 리더 체인지를 지로님이 누르려고 했는데 난극님이 들어가면서 아 결국 아시아 랭킹 4위가 아시아 랭킹 2위를 쓰러뜨리며 아시아 랭킹 2위를 2부 리그로 떨어뜨리며 아 난극님이 4강전에 올라가게 되네요. 1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난극. 와 이 정도면은 거의 사실 랭크가 오히려 밀리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자랑스러운데요. 왜냐면 지로님도 아빠킹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2위를 지금 4위가 무너뜨렸단 말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한국이 갑자기 4강 간 느낌이에요. 어디 월드컵에서 아 진짜 랭크가 굉장히 높지만 너무나 비교할 만한 선수들이 너무 더 높기 때문에 아 난극 여기서 비교적으로 랭킹이 낮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로를 잡아주면서 4강전에 진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 8강전 매치는 유레카니가 노가리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극이가 지로님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해설을 깨어나게 해주는 경기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 경기 좀 필요해요.